불이 난 병원에 있던 환자 대부분은 몸 움직이기 불편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면서 산소 공급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가 연기가 빠르게 병원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는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은 보일러실을 모두 태웠지만 근처 병실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일러실에 있던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내뿜은 유독성 연기였습니다. 진압이 충분히 이제 될 건데 그게 아마 옆에 있는 스포츠 비슷한 거 그것 때문에 방음제를 역할하는 그 재질이 거기에 옮겨붙어서 그래 되지 않았을까. 보일러실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연기가 손쓸 틈 없이 병실로 퍼졌습니다. 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데 전기까지 끊겨 병원은 어두컴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집중치료실은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중증 환자가 입원한 곳으로 발화지점으로부터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운데 있어 창문도 없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핸드폰 불 없었으면 앞도 안 보여요. 여기 요만큼도 안 보여요. 라이트 켜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지 중환자실 환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울러 단전으로 산소 공급까지 끊겨 스스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